여보시오 한량님 내시다. 여보시오 한량님 내 오셨다 섭섭으니 오셨다 섭섭으니 막걸리 한 동으를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막걸리 한 동으를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송정 술을 빚어라 한송정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다 빚었더냐 명천 투견주 시작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한산에 소곡주로다 허허거리 이어허 어이야 시작 어허거리 이어허 어이야 정전전 인가마이기도 한량님 내고셨다 섭섭으니 여보시오 한량님 내고셨다 섭섭으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한량님 내고셨다 섭섭으니 한량님 내고셨다 섭섭으니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송정 술을 빚어라 한송정 술을 술을 빚어라 한송정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어허허리 어허허허기야 어허허허리 어허허 정전전 인가마이기도 정전전 인가마이기도 이제 붙여서 하셔야 돼 되나 안 되나 하셔야 돼 다른 기회 또 이제 하더라도 여보시오 시작 여보시오 한량님 내고셨다 섭섭으니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노래가 왜 어려웠냐면 박자도 어렵고 식임새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조가 수없이 2조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느끼셨을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 키가 피가 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러잖아. 일정한 키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2조가 많아. 2조 2조 조를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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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가 많아. 그래서 이게 2조가 많은 게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응. 이거에서 이게 그 저기를 잡아야 되잖아. 기본 키를 잡아서 가면은 한 키로 가는 게 아니야. 키가 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 청을 갖고 노는 거야. 청중장 잡기가 어려워요. 청을 갖고 놀기 때문에 이 노래는 정말 고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청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갖고 그 청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후에 배우는 노래인 것이야. 왜냐? 식임새도 어렵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게 진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성을 썼다 진성을 갖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음을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식임새도 많지 조를 옮기지.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 최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고 어렵다는 거야. 이건 조가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려 음감 없으면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같이 어려운 노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울 노래야. 그래서 옛날에는 수십 년에도 이거 하초사거리 못하는 사람 건진 못했어. 옛날 어른들 외에는 잘 못했어. 이 노래를 안 가르쳐줬어. 우리 중간 세대들이 잘 몰라.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필요하니까 나중에 배운 거지.